네,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걸로 알려진 한남동 관저로 가보겠습니다. 한민정 기자가 가 있습니다. 자,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? 네, 탄핵안 표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이곳 대통령 관저 인근의 분위기도 점점 삼엄해지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시위대나 지지자들의 모습이 따로 보이지는 않지만요. 제 뒤로 차벽 5대 정도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곳 대통령 관저 인근에만 지금 10대 이상이 있는데요. 이뿐만이 아니라 경찰 기동대 버스들도 주변에 수십 대가량이 있습니다. 이른바 차벽을 세워서 이 대통령 관저 인근을 에워싸려고 준비하는 걸로 보입니다. 지난 12일 대통령 담화 이후에 이곳에 항의하는 시위대들이 관저 주변으로 몰려드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 경찰과 대치가 벌어졌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을 미리 대비하는 걸로 보입니다. 네,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돼도 관저에 계속 머무는 걸까요? 네, 이틀 전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대국민 담화를 한 이후에 이곳 관저로 돌아왔습니다. 아, 그리고 나서는요, 여기서 대통령이 탄 차량이 이동하는 행렬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곳에 관저에 머무르면서 국무회의 의결안을 제가 하는 등 이 관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국회 상황도 이곳 관저에서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탄핵안이 오늘 가결이 돼서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만큼 이곳 한남동에 있는 관저 생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그래서 경호 인력도 이곳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표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 움직임에 주목됩니다.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한민정입니다.